화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녀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한소희의 데뷔 전 이야기와 김태희와의 연결고리까지 지금 숨겨진 한소희의 다섯 가지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11월 18일 울산 태생의 한소희는 울산 출신으로 올해 나이 25살입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울산 여자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에는 전설적인 선배가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인 김태희입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고등학교에 절세 미인이 연달아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데뷔 시점부터 블로그를 일기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닉네임은 정크인데 파워블로거 수준으로 열심히 운영하기보다는 싸이월드와 같은 감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적은 글이 많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만큼 닮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JYP의 걸그룹 있지의 류진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지은과 일부 각도에서는 박기량의 얼굴도 보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한국인 얼굴보다는 살짝 외국인 느낌을 많이 주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한소희는 부부의 세계까지 합쳐서 주연 2번, 조연 4번의 사실상 신인에 가까운 배우입니다. 최초 드라마 데뷔는 2017년 다시 만난 세계였으며 같은 해 MBC 드라마 동꽃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소희는 배우보다는 모델로 더 알려져 있으며 최초 데뷔는 2016년 샤이니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데뷔하였고 이후 CJ 그곳에 가면 리츠크래커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단숨에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고3 때 한소희는 성공의 꿈을 가지고 막연히 서울로 상경하여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다 알바로 일하던 호프집에서 아는 언니가 사진가라 포트폴리오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모델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뮤직비디오와 광고 모델로 이어지게 되고 광고로 얼굴을 알린 한소희에게 러브콜이 가게 되면서 결국 드라마로까지 진출하여 배우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